안녕하세요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여럿바입니다. 지금 자다 깨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그냥 일상 여럿바 그냥 평소에 밥 먹는 방법 냉장고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럿바의 냉장고 뭐 계란, 비엔나 소세지 그래도 이걸 한번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비엔나 소세지를 먹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좀 가위질을 합니다.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속까지 다 익을 수가 있어. 이렇게 자. 자, 후라이팬 어느 정도 달군 다음에 그냥 넣으면 끝입니다. 이렇게 다 튀겨지면 돼요. 또 계란도 이렇게 그냥 까면 됩니다. 어허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자, 다음에는 햇반을 그냥 돌립니다. 자, 다 된 햇반을 열어요. 큰 그릇에 넣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계란. 아까 계란 있죠? 계란. 그 다음에 간장 한 숟갈 넣습니다. 참기름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비벼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소세지 그냥 넣어요. 귀찮으니까 여기다가. 자, 이렇게 해서 계란, 간장 계란밥이랑 비엔나 소세지가 완성됐습니다. 저번에 마트에서 산 파김치가 좀 남아가지고 소세지에다가 케첩이 있어야 되겠죠? 역시. 자, 일단 이렇게 계란, 계란밥 이렇게 섞인 밥이 있죠? 그래서 파김치를 하나 얹어가지고 이렇게 싹 해서 소세지.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 뭐 그런 건가? 얹어서 왜 비주얼이 별론 것 같아도 맛있어. 이게 계란을 터뜨릴 때 계란 껍질이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. 여롯바 채널 구독자가 100분이 넘었습니다.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댓글로 100명 기념 미션 뭐 여롯바가 뭘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여러가지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, 좋아요, 구독 많이 남겨주시고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롯바 계란 먹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